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를 조작 변조 왜곡한 허구 역사는 역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한 예를 든다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백제 근초고왕이 제위 시 왜에 하사한 것도 그들은 백제가 왜에 헌상했다고 역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근초고왕은 대륙 안평현 내 평양으로 쳐들어가 고구려 고국 원항을 전사시킨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 평안도 북경 주변의 6개 중 하나로 중원 대륙이지 반도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왜는 아주 미약한 사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왜가 대백제 왕에게 하사 운운하는 것은 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일본이 백제가 헌납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칠지도는 백제 단철 예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길이 74.5cm로 근초고왕이 출전 중 왕을 대신하여 왕세자가 하사한 것은 지금 일본 이소노카미 신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백제가 하사한 이 칠지도를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369년은 왜는 우리 식민지 속국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일본 열도도 아니고 양자강 이남 시대였고 왜는 백제 제후국의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일본은 양자강 이남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면서 어디까지나 일본 열도에서 고대부터 있었던 것 같이 역사서를 조작하고 있으나 이 외는 고대부터 백제 속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역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그 진실은 변할 수도 바꿀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여 오늘은 고대 우리 기마민족이 유라시아 제민족을 지배하며 동서연결한 교통로인 비단길을 연 상황과 일본이 대륙 시절 역사를 숨기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고대 일본사 기록은 모두 허구입니다. 하여 이 외에는 삼국지 외인전을 비롯한 사서들이 있는 한, 제 아무리 일본 역사서를 잘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늘어놓아도 외에는 이 대륙과 타이완에 있었던 일본을 일본 열도로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연령 교수는 중국 사서인 삼국지를 비롯한 위에 전술한 사서 내용을 살펴봐도 고대 일본은 대륙의 양자강 이남과 타이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일본은 자기들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 써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사가 삼국사 46권과 중국 남제서 58권은 물론 중국 25사에 기록된 금성이 있는 한 한반도로 가져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삼국지를 비롯한 후한서에 왜가 대륙에 있었음을 정확히 기록된 것을 일본 열도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진무기원을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무천황의 적인연을 결정한 것은 소독구 다이시의 수사사업과 관련해서 조작된 것입니다. 하여 이것은 중국의 참의설의 신유 혁명설을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유년에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신유년의 해가 21번 되풀이되면 더욱 큰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상입니다. 하여 601년 신유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보다 1260년 전으로 늘려 신유년의 즉위의 해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역사는 시작부터가 거짓 허구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서기전 660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망한 해였던 것입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일본이 일본 열도에서 아스카 문화를 일으키고 소독구 다이시가 호료지도 세우고 마치 일본이 일본 열도에 있었던 것 같이 조작을 하나 이는 모두 허구 역사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말하는 아스카 문화를 일으켰다 또는 야마토 정부를 세웠다고 하는
이 시대에는 왜 일본은 일본 열도에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이 시대에는 일본 열도가 아닌 대륙과 타이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일본은 우리 백제 신라와 같이 대륙과 타이완에 있었음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역사가 일본 열도 출현은 그 이후입니다. 이는 역사의 이해를 위해 당시 세계 상황을 보면 서기 전 6세기 이란 고원에 일어났던 페르시아인은 서아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은 그리스인은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 전 4세기에 와서는 세계 교통의 중심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문화를 흡수해서 번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방에 있었던 그리스 도시국가는 서기 전 8세기경 철기를 만들어 독자의 높은 문화를 열고 더 나아가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하여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원전 3세기 중원 대륙에는 기마민족인 예멕조선이 중원의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고 정복하여 천여년간 지배를 하고 서기 전 221년에 전국시대 강국의 하나였던 진나라에 의해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폭정에 농민 반란으로 정권은 15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수당 나라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상고시대부터 중원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을 해도 삼국사와 남제서 등 중국 사서가 있는 한 우리 역사를 반도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왜도 삼국시대 중원 양자강 이남에 있었고 660년 백제가 망한 후 백제 유민이 가서 타이완에 나라를 세우고 670년 당나라로부터 일본 국호를 쓰도록 되었고 1403년 맹나라 때는 왜가 일본 열도에서 일본 국호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처음부터 나라가 건국되어 발전한 것 같이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역사를 일본 역사라 하나 일본 열도에는 왜나 일본이라는 국가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민족은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입니다. 그것은 세계 시원 역사를 만든 단군 조선 이후 열국시대로 갈라진 여러 방계 동북방으로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초원에는 유목민족들에게는 훌륭한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목축과 수렵에 의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기마민족들이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1, 2세기경에는 중국인들이 흉노라 하는 기마민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마민족답게 기동력은 서부 제국의 힘으로 영향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동서를 연결하는데 길은 오아시스 길로 번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길을 연결시키는 통로는 후에 학자에 의해 비단길이라 불리웠던 것입니다. 하여 이 비단길을 개척한 민족이 바로 동이인 기마민족으로 이들은 몽골 고원에서 활약한 유목민으로 기마전술을 구사하는 중국인들이 흉노라고 하는 우리의 방계 선조들입니다. 하여 이 동이족은 중원에서 상고시대와 고대부터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 사관자들은 반도만이 우리 역사라는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서 뒤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들이 어느 족속인지 참으로 기가 찹니다. 하여 우리는 반도 사람이 아닌 대륙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인물들을 삼국시대 영계 소문 최치원 김유신 계백장군 장보고 의자왕이 모두 다 대륙 사람이지 반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세계 학자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는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유라시아, 예멕, 선비 등 기마 민족이 왕성하게 대륙에서 활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마 민족은 4, 5세기경 동아시아에는 이 기마 민족이 대륙 북부 화북에 많은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명 5호 16국이라 불리웠는데 이들 모두 동이족들입니다. 그리고 5, 6세기에는 북이의 통일이 되었으나 이 북이 역시 선비족인 세운 나라입니다. 특히 서방에서는 훈족이 활동을 해서 기르만 민족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훈족이라 함은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활약한 흉노를 이끄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기 4, 6세기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 중앙아시아 제민족이 대륙의 동서로 활약한 시대로, 이는 기마 민족이 뛰어난 기마 전술로 중원을 지배하고 서로는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한 민족 이동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는 대륙에 있었지 이 시기에 일본 열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를 폄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 반도 사관자들의 잘못에서 기인하고 있음에서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대륙사이지 결코 반도사가 아닙니다. 하여 단세포적인 역사 연구는 연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여 우리 역사는 삼국사와 남제서 그리고 진하 18사 동의의 위치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한 사람은 우리 역사가 반도 역사라 하는 자는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그리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이라 하는데 평양도 북경과 요동 지방에만 무려 6개 이상이 있고 또한 발음이 같은 평양도 중원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하여 고구려 평양 동왕성, 백제 한성과 웅진 사비, 신라의 금성은 진하 18사 위치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반도 역사가 아니라 바로 대륙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